혹시나 진짜 이거 이거는 플래그 세우는 게 아니라 혹시나 바로 나온다. 그러면은 집 구경하고 방종합시다. 진짜 플래그 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오면 나오면 네. 플래그 좀 제발 세우지 마세요. 아니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 나올 수도 있잖아.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300장을 썼다고 나 지금. 자 드가자. 저 뭐야 저 두드레기 난 아니 저 두드레기 난 저 악어는 왜 자꾸 여기를 돌아다닌다냐 쟤네. 야 임마 너 이 자식아 여기 얼쩡거리지 마. 들어가요. 들어가. 자 봐야 어떤 동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다 야 다 저 아 저 누가 또 초코바른다 뭐야 간장 파타야. 아이씨 간장닭도 누가 시켰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좀 닭 좀 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엔 좀 자제를 합시다. 우리 치킨을 시키지 마시고. 아 저번에 우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황금 올리브를 새벽 5시에 시키는 바람에 그때 마지막에 금기호 나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뭐야. 야 누가 연쇄살 인마가 야 연쇄살 인마 너 여기 왜 오냐 여기를. 아니 장난하냐 지금. 이거 무섭게 저거. 자, 이제 몸 좀 풀었죠. 이제 세 번까지는 이제 목 풀고 몸 푸는 거니까. 살짝? 뭐야? 뭐죠? 으잉 4호. 아이고 그 은재 봐도 이뻐. 아유 이게 이제 시집갈 나이가 다 됐구먼. 그래. 자, 아유 우리 섬은 우리 섬은 지금 그냥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우리 4호양이 그 우리 섬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구만 자리가. 아유 내가 누구 하나 쫓아내가지고 곧 올게요. 빨리 가자. 뭐야. 미트 개구리야. 잠깐만. 근데 귀엽게 생겼다. 뭐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민트 개구리 안녕하세요. 레인이? 너무 귀여운데? 얘 예쁘다. 눈도 주황색이라서 되게 예쁘고 여기 특히 이 볼이 핑크색으로 발그레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요?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 이걸 5,000명이나 시청 중이요? 아니 볼 수도 있지. 이것도요 선생님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올 때마다 지금 슬롯머신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777 나올 때까지 들어오는 건데 지금. 떴냐? 떴냐? 어디 갔어? 얼룩말. 야 얼룩말이나 막 이렇게 얼룩무늬 애들이 좀 좋은데 좀 여기 뭐라 그랬나? 요 부위? 요런 부위가 좀 너무 흐리멍텅하게 끊어져가지고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좀 얘가 패션 센스가 없죠? 아니 지가 줄무늬인데 줄무늬 옷을 입었어. 이게 너무 과하죠? 불합격입니다. 아니 오늘 또 왜 이렇게 누구요? 어이 나도 알지. 자네랑 그 우락이랑 그 왜 다 같은 친구들 아닌가? 또 옆마을에서 행패 부려가지고 또 우락이 빵 가고 자네는 이 도피생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네. 그래. 아니 우리 마을은 그 사라졌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잠겼지. 나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 떠들고 있고. 기본 섬인데? 민트색! 뭐야? 그 다람쥐. 이상한 다람쥐. 리키. 여러분, 신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는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너는 또 3DG야? 리카 연구원인데요? 뒤에 리본도 있어. 안경 벗으면 존이에요?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토끼다! 하지만 잠깐만 이 토끼는? 아니 토끼는 토끼인데 왜 이렇게 안 귀여운 토끼야. 아니 토끼 중에서도 이게 쫙 걸려가지고 좀 민트색으로 한번 딱 바뀌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으냐? 옷도 구리고 얘는 약간 그 컨셉인가? 평범 컨셉인 건가? 아이돌 토끼래.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었어요? 약간 상경했는데 우리가 잘 꾸며주면 빛이 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옷 좀 예쁜 거 입히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일단은 얘는 졸린 개가 얘도 처음 보내다. 처음 보내네요. 잠자리가 자꾸 저기 앉으려고 그러는데? 쟤 약간 술 취한 쟤는 야! 너 애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클럽 갔다 왔구만 저거 복장 보니까. 응?
아니 자네는 아이고 응 브로콜리 그래 우리 마을에 있었다가 아 쫓겨났다고 그랬나 내가 아니지 너가 브로콜리 너가 다양한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고 다른 곳에 가면 잘 받아줄 줄 알았지 하지만 어땠니 섬 떠돌고 있쥬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요 뭐야 하마요? BT 얘는 뭐야? 처음 보는데? 그래도 처음 보는 애 나온다 그치? 나는 처음 봤는 거 같은데? 아 두 번인가 봤어? 아 그래 두 번 봤다고? 아 352위래 352위면 꼴찌잖아 또 쥐야 이건 어떤 쥐지? 처음 보는 쥐인가? 아 예 팀이 아 이런 팀이 지금 뭐 합기도복 입고 있는 거예요? 빨간 띠야? 어 팀이 나름 뭐 귀엽긴 한데 BT 팀이 미첼 어? 그러네 BT 팀이 미첼 어 드디어 왔나요? 끝말잇기 타임 왔어요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주 그냥 뭐야 왜 고릴라가 갑자기 또 뛰어나와 아이 4호 아이고 우리 4호양 또 왔는가 여기를 왜 자꾸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 나 비행기 타고 오는디 부담되게 아니 우리 마을은 장교때니까 나 또 아까 오징어 사온 거 있는데 아 좋구만 민트 색다리 뭐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저거 아 여기서 병든 고양이가 나왔냐 넌 어떻게 생겨 땀띠나게 생겼구만 아주 그냥 이쁘게 볼 구석이 없어 이름도 땀띠고 맞춰라 넌 내가 뭐라고 했냐 여기 으르장거리지 말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너 한 번만 더 보면 내 일자 드라이버로 눈을 다 풀어버릴게요 어? 그리고 머리 꼬랑지 그거 내리지 말라 했냐 안 했냐 내가 한 번만 더 내내 뜨면 그냥 그거 자유로 싹둑 잘라버릴게요 그거 마철이랑 미첼이 자음이 똑같네 마철 미첼 신의 의도인가요? 화살촉 신께서 의도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미첼이 곧 나온다는 의도 술자리 게임 미음치읒 마철 미첼 이걸 야 나왔어 이건 되는 거야 떴냐 오 토끼 오 잠깐만 금색머리에 민트색 옷 잠깐만 혹시 당신이 미첼인가요? 아 미미야 이런 미미 왜 이렇게 미미야 뭐야 아니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유 미미 같은 미시고 몸통이 민트라고? 와 몸통이 민트예요? 맞다 토끼 루트 탔다 여러분 토끼 루트 탔습니다 그 타기 어렵다는 토끼의 흐름을 탔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네. 3단성 그렇지 나왔나요? 드디어 미첼 뜰 때 됐나요? 올라가 하나 한 계단 한 걸음 민트색! 아 뭐야? 아 글루민 애매한 애가 나왔네 두근 좋다 귀여운 포인트가 많구만 눈 땡그랗고 머린도 파란색인데 가르마 탔죠 지금 좋아 지금 느낌 온다 빛을 각 나온다 이거 뭐야 돈섬이야? 아닌가? 문섬이지 이게? 뭐야 저거 어디서 저거 어떻게 땡겨 철소야 어디 마라톤 뛰다 왔냐 아 땅땅이야 아 미치겠네 지금 이건 돈섬이다 여기서 이거 돌을 부수면 돈이 막 나온 섬이거든요 금전운 상승 그렇지 여기야 드디어 여러분들 미체를 보시게 되나요? 이런 개미 할게 진짜 환장한 저 민트색 개미 뭐야 이런 개미 할게 뭐야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런 병태야 내가 너이 자식아 바지 입고 다니랬냐 안 입고 다니랬냐 입고 댕겨야지 임마 너 임마 병태같이 자꾸 이게 바지 안 입고 다닐게요 너는 임마 곰이라서 키가 크니까 이게 윗두리가 아래를 안 가리자뇨 애플이는 키가 작으니까 윗두리 리보도 아래까지 가리니까 되는 건데 니는 이렇게 큰 놈이 임마 자식아 하체를 다 내 나체로 다니면 임마 자식 병태같은 놈이 한 번만 더 얼쩡거렸다가는 호출을 할 줄 알아 아주 그냥 회전 헤오리샷으로 그냥 임마 자식아 가위야 너는 임마 고무장갑에 구멍을 뚫고 나온 게 마미손이요? 네 복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색깔이 좀 반대로 됐어도 저거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저게 색깔도 좀 이상해가지고 토끼! 뭐야
잠깐만, 천만 원 토끼인데? 오, 일단 오, 느낌 좋아요. 어, 뭐야? 눈이 좀 신경이 생겼다. 릴리안. 오, 얘, 오, 처음 봤어. 그죠? 우리 처음 봤어. 지금 토끼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아, 얘도 인기 많아요? 어. 미첼 빼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 토끼 이러다 보면 토끼 나오면은 이제 토끼만 많이 나와주면 미첼은 무조건 뜨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뺑뺑이 돌리는 방식이 일단 처음에 지금 얘가 지금 이 뺑뺑이가 종류를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곰, 뭐 토끼, 고양이, 개미핥기, 소 이렇게 돌다가 토끼가 이제 띵띵띵띵띵띵 토끼가 딱 띵띵띵 딱 걸리면 그럼 토끼 안에서도 몇 마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가 한 번 더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토끼가 나와야 미첼이 이제 그다음에 뺑뺑이가 돌려서 딱 나오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죠? 아, 또 이게 또 반 흐려버리네 또 이거 저 썬글이 또 어딜 사기치려고 또 우리 마을을 기어들어가는 걸 가는가? 어? 당장 그 여기 얼짱거리지 말고 어? 가라고 저 사채업자 저놈 자식은 저거 저 우리 마을에도 옛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너구리한테 한번 사채 한번 해가지고 집 샀다가 그거 빚 갚느라 1년 걸렸어요. 어? 아, 진짜. 아니, 나이트메요? 저기, 실례합니다. 슈베르트 아닌가? 우리 마을에서 오래 같이 살았었지. 아유, 내가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주민을 뽑자면, 슈베르트지. 그럼 잘 살고, 쫓겨난 거 아닌 거 알지? 도편 추방제가 어쩔 수가 없어. 마을 주민들이 그 조개껍질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넣으면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할 거라고 믿어. 나도 걸리면 나도 나가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야, 너 씨 소개팅 나갔는데 전 여친 나왔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어? 고유를 안 먹었네. 어? 뭐야? 비앙카? 우와, 너무 예뻐. 우와, 늑대 1순위 여러분들 비앙카입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더 늑대 1순위면은 다 왔는데? 야, 예쁘긴 예쁘네. 저 위에 머리카락이 다르네. 여기 머리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매력있네. 아니, 정마담. 정마담, 어떻게 된겨? 로타리에 그 별다방이 사라졌잖여. 나는 정마담이 찾아주는 그 10전 대보탕이 제일 맛있어! 어? 우리 마을에 최고의 바리스타 정마담이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되는겨? 로타리에 빨리 다시 한번 열자고. 왜? 에그먼. 그럼 나중에 와. 그 비둘기 카페인지 뭔지 그 나쁜 놈이 생겼는데 그 정마담이 그 원펀치 까면은 금방 사라질겨. 그 닭털 뽑듯이 그 털 다 뽑아버리면 되지. 그거 느낌 왔다. 자, 가자. 한 계단. 민트색. 뭐야? 아, 보스턴이야. 보스턴아, 마피아, 이탈리안 마피아가. 아씨, 보스턴. 아, 보스턴 신캐예요. 그래, 신캐. 돈섬이다, 돈섬. 돈섬에서. 어디서 또, 이거 또. 어디 그리마 이 자식아, 넌 왜 자꾸 나오는겨?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도토리를 캐먹은겨. 왜 자꾸 이렇게 우라늄에 중독된 애가 나와, 자꾸. 민트색. 뭐야, 민트색 캥거루는 처음 봤다. 뭐야, 남자 캥거루인데? 뭐야? 이런 애는 처음 봤는데? 마이크? 오, 되게 신기하다. 옥성가? 권투장 갖기고 있는 것 같다. 완전 처음 보는 캥거루인데? 되게 신기하다. 미첼에 770장 쓰신 분이 있던데? 나 아니야? 이게 바로 나 아니야? 마치 그래도 꽃 귀엽다. 코알라 중에 제일 낫다. 마치! 그렇지! 마치, 미첼, 술자리 게임. 미음치읓! 마치, 미첼, 미친. 잠깐만, 나오나? 떴나? 어느 정도 했으면, 한 500번 돌았으면 그래도 한 마리 고를 수 있게 해줘라. 다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6,000명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항의 메일을 보낼까요? 이러면은 결코 닌텐도도 괄시하지 못할걸? 그냥 넘기진 못할 거야. 우리 다 일본어로 쓰자. 오하요 고자이마스, 닌텐도상, 올해와 강코크노 닌기 스트리머 다이도소간 데스. 뭐야, 핑크색 뭐야? 얘 처음 보는 애인 것 같은데? 여자애인데? 아유, 예쁘네요 애기가. 아이고, 입술도 봐. 입술도 돼 있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너는 몇 살이니? 아유, 45이요? 아이, 누나구나. 아, 누나
그러네요. 아유, 어머님은 60대이시고,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잘 살고 계시네. 10번만 더 하자. 10번만 더 하고, 안 나오면, 오늘은 일단 쫑 하고, 지금 벌써 3시 40분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아까 우리가 2시라고 그러지 않았어? 자, 나 10번만 합시다, 10번만. 그렇죠. 야, 10번 하자고 딱 지금 했는데, 지금 너가 나와버리면은 지금, 뭔가 안 될 것 같은 기운이 확 돈단 말이야. 지금 약간 민트색이 살짝 들어있어, 귓구멍에. 귓구멍에 민트색이 있어. 오, 좋아. 그렇지, 고양이. 쥐, 고양이, 나왔어. 쥐의 천적은 고양이죠. 고양이의 천적은 토끼. 캐비어. 토끼가 나오겠네요. 뭐야? 뭐지? 코끼리? 아, 저 찻잔, 티팟, 티팟. 아, 쟤도 귀여워요. 찻잔이, 저 잔이 아니라 저 찻주전자가 저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쟤, 따라 마시면 됩니다. 따라 마시면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토끼띠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미첼은 토끼야. 아니, 뭐야,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야, 이연석 티팟, 티나가 되냐? 아, 이거 티팟이 아니라 티나구나. 야, 너 자꾸 티나! 나 좋아하니? 너 왜 그래? 오빠 유부남이야. 너, 이 자식, 어? 오빠 좋아하지 말아라. 오빠가 매력 덩어리인 건 알아, 볼매지. 아니, 이연석 티나가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 귀엽다. 다람이. 다람이 귀엽지. 아, 다람이 또 귀여운 애 나왔다. 다람이도 굉장히 귀엽죠? 네. 온다. 귀여운 애들이 이제 올라온다. 대나무숲만 나와. 아, 또 뭐야, 이거. 야, 너는 또 뭐냐? 머슬이 아니냐? 아, 머슬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너 임마, 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내가 왜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겨? 어? 자는 저 그냥 얼굴부터 그냥 범죄상이야, 범죄상. 떴냐? 뭐야? 뭐야? 얘 또 나왔다고? 잠깐만, 얘 또 나왔어, 비앙카가. 비앙카 두 번 나왔어. 뭐지? 비앙카가 두 번 나왔어요. 투비앙카야. 뭐야? 잭슨? 미쳤는데? 잭슨. 잭슨. 네, 잭슨 우리 회사에서 보냈잖아. 아니야, 보냈어. 우리 있었어. 잠깐만, 잭슨. 야, 아니, 비앙카의 잭슨에 난리 났죠? 완전 1티어급 애들이 쫄쫄 나온다. 그렇지. 왔어요, 여러분들. 흐름 탔다, 지금. 상승장이다. 이제 추가 매수 해야죠.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리아. 얘는 처음 봐. 얘는 좀 고급스러운 닭이다. 얘도 좀 닭 중에서 인기 있는 애 아닌가요? 너무 예쁜데? 포도주에 빠진 닭이네요. 야, 그거 괜찮다. 대도서관에 와인에 빠진 닭. 와빠닭. 야, 와빠닭. 야, 이거 만들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와인에 빠진 닭으로. 야, 우리 이거 대청자분들이랑 우리 지점 내가 줄게. 대리점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이 시간에 새벽 4시인데도 5,500분이 계신다면 우리 대리점 5,500개 싹 가능이야. 대리점 5,500개 해가지고 하나씩. 잠깐만. 야, 와빠닭 이거 개시야. 와인에 빠진 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와빠닭을 만들어서 대리점 5,500개가 생긴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치킨 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다 개업하면 닭은 누가 먹나요? 서로 꼴 시켜줍니다. 창조경제. 사기 아닌가요? 아니면 사기야? 뭐야. 이거 너네. 단무지야. 너는 뭔데 여기 와 난리냐, 너는. 여기는 너처럼 그런 아이가 오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 세련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어? 거의 도시에 버금가는 곳이요. 아니, 어디서 단무지. 네가 여기 일자리가 아닌데 지금 여기 와서 난리냐, 지금. 치킨무 대신 단무지를 주라고? 광고 모델 누구 섭외할까요? BTS 연락되시는 분? 지금 미첼보다 더 중요한 지금 사업 아이템을 지금 게시를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불쭈꾸미. 불쭈꾸미. 아니, 불쭈꾸미 해야 돼? 문목이 나왔는데? 불쭈꾸미 어떻게 해요? 쭈꾸미도 고해? 쭈꾸미 치킨? 쭈꾸미랑 닭발 장사해요, 우리. 아, 그래요? 쭈꾸미랑 닭발 장사하자고? 사이드 메뉴까지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아, 대한민국 치킨 산업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접수할 거니까, 그죠? 잠깐만, 얘, 피터? 아니야, 솔미. 아, 솔미 귀엽지. 솔미도 얘, 그래. 솔미도 고티어 아니야? 잠깐만, 몇 장 남았지? 끝났어. 아, 이게 마지막이었어. 아, 미첼 씨 안 나왔어, 결국. 결국 오늘은 미첼은 실패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성공하고 싶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밤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뿅.